안녕하세요. 클레어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해본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바로 괄사 마사지 한 달 후기입니다. 제가 지난달에 유튜브를 보다가 괄사 마사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. 사실 저는 마사지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귀찮아서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거는 보기에 그렇게 막 귀찮아 보이지도 않고 또 매일 꾸준히 했을 때 한 달 정도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20일부터 괄사 마사지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2월 21일 마사지를 시작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어서 후기를 남기려고 합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가장 먼저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용한 괄사는 요거 로즈쿼츠 괄사이고 11번가에서 두 개에 만원 조금 넘는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. 물소뿔 괄사나 놋 괄사 아니면 이런 쿼츠류 괄사처럼 괄사는 종류가 정말 많은데 제가 찾아봤을 때 이런 로즈쿼츠 괄사가 가장 관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. 저는 가장 무난한 이런 날개 모양을 구매를 했고 원래는 이거를 두 개를 구매해서 양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했는데 제가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. 그래서 2월 초부터는 이거 하나로 그냥 한 손으로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마사지를 했고 마사지를 할 때 오일이나 크림 같은 걸 바르고 해야 되잖아요. 제가 사용한 오일은 이거 에센허브의 호호바 100 오일인데 이거는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. 또 제가 참고한 괄사 마사지 방법은 김결이라는 유튜버님의 영상인데요. 유튜브에 괄사 마사지를 검색했을 때 가장 상위에 나오고 괄사 두 개로 양쪽을 한 번에 같이 마사지를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3분 정도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 또 설명도 굉장히 잘 해주시고 같이 마사지하는 영상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초반에 이제 마사지가 손에 익지 않았을 때는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어요. 이렇게 호호바 오일을 얼굴 전체에 바르고 로즈쿼츠 괄사를 사용해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저녁에 세안 후에 마사지를 했습니다.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한 달 전과 후의 사진과 영상도 찍어놨었는데요. 그거를 함께 보면서 후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사실 제가 이 사진을 이제 오늘 비교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요가를 잘 못 가고 군것질을 많이 하고 그랬더니 여기 턱에 살이 붙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약간 이렇게 살이 붙었다는 전제만 두고 그냥 라인 변화만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정면으로 봤을 때 하관 부분이 원래 비대칭이 굉장히 심했는데 아주 살짝 비슷해진 느낌이 들어요. 사진상으로 왼쪽 입꼬리가 그 전에는 약간 더 올라가 있었는데 애프터에서 조금 내려와서 오른쪽 입꼬리랑 좀 비슷해진 느낌? 그리고 턱도 이렇게 왼쪽으로 좀 돌아가 있었는데 좀 돌아온 느낌이 드네요.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턱 여기 밑에 살이 붙은 걸 굉장히 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여기 귀 밑에서 이렇게 턱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? 그전에는 이 귀 밑 턱이 좀 각진 느낌이었다면 애프터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.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모습을 비교하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크다고 느꼈어요. 이게 각도도 약간 다르고 턱 밑에 이것도 물론 살이 붙긴 했지만 턱뼈 있는 이쪽 라인이 좀 부드러워졌고 돌렸을 때 이 반대쪽 여기 턱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돌려도 여기가 좀 덜 들어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정면을 봤을 때 사실 이 코 윗부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코 중간 부터 여기 하관까지 부분이 조금 양쪽 균형이 맞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. 솔직히 사진으로 보기 전까지는 제가 거울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리뷰 같은 거 촬영을 할 때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느꼈는데 사진으로 막상 비교를 해보니까 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. 사실 한 2, 3주차 정도까지는 진짜 그냥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거의 효과를 느끼지를 못했어요. 근데 4주차부터 이제 사진을 찍거나 거울을 봤을 때 여기 턱 라인이 좀 정리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게 그냥 내 기분 탓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저희 엄마도 어느 날 보더니 턱 라인이 좀
부드러워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는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하기 전에는 얼굴이 굉장히 잘 붓는 편이었는데 얼굴이 붓는 느낌이 진짜 거의 없었고 또 제가 이를 이렇게 앙 물고 있는 습관이 굉장히 심해서 턱이 쉽게 피로해지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턱이 안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 마사지를 하면서 일단은 여기 턱을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좀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도 들고 이 마사지를 하는 한 달 동안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을 못 열겠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었어요.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후기를 보면 뭐 피부 변화, 피부가 좀 맑아지고 탱탱해지고 안색이 좀 밝아졌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얼굴 선이 살짝 정리가 된 느낌? 결론적으로 얼굴 라인이 좀 정리가 되고 약간 이렇게 균형이 맞아지는 그런 느낌? 효과는 있었지만 뭐 안색이 좋아지거나 피부가 리프팅이 되거나 탱탱해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. 근데 뭐 만약에 이제 6개월, 1년 뭐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마사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.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 해본 괄사 마사지 후기를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. 사실 2월 초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담기에는 너무 애매하겠다 싶었는데 신기하게 진짜 한 달 거의 다 될 때쯤 되니까 효과가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아까 사진을 비교하면서 또 역시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한번 했고요. 괄사 마사지는 제가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할 거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뭔가 또 다른 효과를 느끼게 되면 그것도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.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